예, 언제나 뭐 토론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시간에 쪼달릴 때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최대한 시간을 지켜서 끝내는 게 바른 토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최대한 진행에 필요한 이야기 이외에는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 정도씩 발제하고 10분 토론할 텐데요. 진행팀에서 한 발제하시는 분은 13분쯤 되면 좀 경고의 말씀을 좀 경고의 표시를 좀 해주고요. 토론자도 한 7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10분을 다 채운다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저희가 신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분야에서는 네 개의 주제가 얘기가 될 겁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많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요지만 조금 말씀해 주시는 걸 기대하면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의 발제자만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발제 다 끝나고 나면 토론자 다시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과 관련해서 김영복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남대학교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사법 및 국가기후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동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김강남 선생님께서 마지막 언론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호부 선생님 예,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역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에 있는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정치개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제 역할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치개혁의 여러 아젠다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들도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04년 정당개혁, 2002년, 2004년경에 그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거 이후에 한 14,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그리고 선거 직전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말에 항상 나오는 정치개혁 문제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급하게 진행될수록 시간만 소진하다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 관점하고 대안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 사실은 지금 개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권력 구조 문제하고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조화롭게 연결돼서 개혁이 돼야지 각각 제도별로 최우선적인 개선안, 개혁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조화롭지 못할 때는 정치 개혁의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당도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별 안에 대한 개혁안은 있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사고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정치 개혁의 개선안이 될수 있다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촛불 전국화에서 결국은 또 이렇게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는 아마도 대선 국면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대응, 무능,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치권이라는 것이, 정치 제도라는 것이 그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다양한 국민적 이해관계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로의 근본적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논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은 권력 구조 문제되고 선거 제도 문제되고 정치 개혁, 그 정당법 개혁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이어지는 것이지 논의가 무성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여태까지 한 15년의 정치 개혁 논의에서 비슷한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대안을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제도. 사실 그 개헌 문제, 권력 구조 문제까지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장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빼달라는 주최측의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선거 제도나 정당 제도에 국한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통령 선거 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 또 정당 제도와 관련된 논의인데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그 아마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국 전국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그 논의가 후보자 대결 대선 후보 간의 그 정권 교체 문제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그 중장기적인 제도 개혁의 문제는 또 소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제기돼야 할 정치 개혁의 과제들과 중장기적으로 꼭 관철돼야 할 정치 개혁의 과제들을 좀 분리해서 접근하고 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또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그 문제 제기나 이런 건 다 그고요. 대안들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크게 다섯 가지 1, 2, 3, 4, 5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 조기 그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꼭 관철돼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제로서 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는 문제는 이번 선거부터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 그 다음에 사당 체제하에서는 그 협상과 여러 가지 논의를 잘만 하면 관철이 가능한 이슈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체적으로 듭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사실은 그 정부 형태, 권력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거 제도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번 선거에서 그 현재의 선거 제도로 치러줄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통령 우리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균열, 사회적 균열의 구조는 다당제적, 다원화된 그 사회 질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단순 다수제 선거 제도는 양극적인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선거 전에 후보 단일화 압력에 누구나 다 직면할 수밖에 없고 강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양극화된 경쟁을 중심으로 후보들과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거대 양대 정당 중심의 경쟁 구도가 정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 소위 많은 소수 정당이랄까 아니면 진보 정당이랄까 아니면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의 설 근거들이 박탈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이 현재의 다양한 정당 구조들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에서
그 선거를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하나로서 이제 결선 투표제가 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그 이슈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제 논의는 이것이 이제 개헌사항이냐 단순하게 법률 개정사항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개헌사항이랑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이번에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꼭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인데요. 이건 좀 대선 국면 이후에까지 계속 아주 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그냥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불비례성입니다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그 사표화되고 그 거대 양당에게 거대 정당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그 득표율과 의석률이 불비례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지역주의도 양산시켜 왔고요. 그래서 그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거에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 왔습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선거제도는 지금 소선거구가 플러스 비례대표제로 결대인데 비례대표제 비율이 우리는 15.7%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독일식 방법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거는 100%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적절하게 선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 방식들입니다. 아, 저는 그 비례대표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2005년 2월에 그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정치 개선 안으로 제기한 안이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제안한 안이고 정당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는 아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개헌 논의가 크게 두 가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 논의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요. 합의가 좀 대단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하는 안인데 안하고요. 두 번째 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의원 내각제의 유사한 형태로의 그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논의인데요. 이런 안이 어디가 합의되냐에 따라서 우리 선거제도도 좀 달라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식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다수 원하고 또한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원하는 중임제, 4년제 대통령, 정부 대통령제 안은 아마도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가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는 이제 의원 내각제의 유사한 형태들인데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의회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강화되는 것이 그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의 의회 권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거대 양당에게 그 의회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선과 같이 가야 되고 이것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 그러니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과 결부시켜서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분권형 연동형 선거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정당 권역별로 해야 되고 또한 정당 그 명부를 그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기 그 4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려놨는데요. 그 비례대표 명부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을 밀실이나 현재같이 다양한 그 파벌 간의 이해관계로서 된다는 것은 오히려 또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례 명부제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겸부되지 않는 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그 현재의 보수 정치나 파벌 정치를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부돼서 같이 동행 병행돼서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당 개혁의 문제인데요. 정당 개혁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되고 이게 핵심은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이 돼야만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정당 정치 제도가 진행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그 인물 중심이라든가 지역 중심이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균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그 대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 정치의 유동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서 정당이 필요한 것은 지구당 부활과 지역 정당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정당 설립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운데요. 그것을 약화시켜가지고 완화시켜서 지구당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정당을 부활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그 발제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좀 있으면 저도 이렇게 쪼달릴 텐데 하여튼간 시간 지켜줘서 고맙고요. 다음은 오동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원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검찰 사법 및 국가기구 개혁입니다. 그래서 좀 좁게 좀 이해를 제가 좀 한 것 같아서 조금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런 개혁 과제를 제시했을 때 이게 어떻게 뭐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개헌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특위는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블랙홀로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헌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헌을 고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직접민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민족 통제 아래 둘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좀 더 보다 더 지금 상황에서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벌 기업들에 대한 경영이나 통제를 이제 헌법의 근거를 찾자라고 한다면 이제 126조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쨌든 통제하고 관리하는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지는 4.19 혁명 이후에 3.15 부정선거에 관리가 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처럼 뭔가 그 이전의 법으로 이렇게 그 통제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춘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이제 현행 법제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처벌의 수단은 남아있다고 하지만 국정농단이라든지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좀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회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후에 일정한 정치활동이나 공직 취임을 금지한다라든지 부정하게 축제한 것들을 환수하는 그리고 공직을 넘어서서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현 정권에 의해서 낙하산 등의 이름으로 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통제하는 이런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개혁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하나는 어쨌든 그 이것이 한 최순실이나 아니면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사법부 등에 있어서의 사실은 그 안에서의 그 공직자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천만 이상을 누적적으로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항복을 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뭐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내부 고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은 수습한 이후에 사퇴를 약속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을
국민들이 그만큼 강렬하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내지는 국가제도의 어쨌든 변화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추동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큰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자료집에 14쪽에 있는 파워번인데요. 법 왜곡죄 등을 도입을 해서 헌법이나 국정을 농단한 고위공직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법원의 경우에 있어서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적 지위로 상승시키기, 이미 이제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파업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근거 논리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헌법을 왜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견제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을 완수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나와 있듯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적인 청산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들은 어쨌든 기존의 법체제로 완수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이후에 아무리 윤리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윤리가 엄정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아무런 그런 이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안에서야 어쨌든 외부적인 통제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어쨌든 견제 이런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의 근거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공익 제보자로서의 내부 고발자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국가 기구의 어쨌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패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국가 기구 전반에 걸쳐서 좀 우리가 개혁적인 과제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강론으로 가서 이제 검찰인데요. 검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위 뭐 공직자 내지 이제 권력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검찰권을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법조인의 자격을 요청하고 있고 또 15년 이상의 그런 이제 법조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부터 좀 우리가 좀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검 보로 참여할 수도 있고 수사 인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별 검사 자체는 전체적인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법조인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꼭 검찰이나 이런 경력이 아닌 일반 변호사, 제야 변호사로부터도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좀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기소법정주의나 기소배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소권 남용을 금지한다든가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앞에 고위공직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사실은 이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손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래에는 좀 더 의미는 약화되긴 하지만 이제 그것들도 함께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인사를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역시 여기에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구는 이제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미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해외정보원으로서 국내 영역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고요. 또 각종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이제 기획 조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활동에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 폐지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축소된다라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 역할은 또 다른 검찰이나 경찰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어쨌든 그 개혁 과제로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개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권 강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는 없지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상의 자유를 명문에 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5번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함으로써 또는
일정한 제도들을 함부로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개인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이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좀 막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일정 부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는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도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찰입니다만 이제 수사권을 만약에 독립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검찰이 이제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집회 시위의 문제를 경찰에 맡겨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집회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업무를 지자체에서 맡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일단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이제 중앙 권력화된 경찰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인데 사실 그 전에 저는 좀 더 강조해야 될 것이 그 18번째 쪽 위에 있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광범위하게 이제 정부 수집 업무를 이제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그것은 국가 정보원은 물론이고 검찰도 물론이고 경찰도 그래서 정말 범죄 수사에 필요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부 수집을 해야 될 것이 일상적인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은 사실은 뭐 지금에서 큰 논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해병대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좀 유의하게 좀 봐야 될 것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최순실을 사건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권총을 차고 자기가 청와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혹시원하다라고 볼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군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쨌든 총을 들고 무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부 조직에 어쨌든 이런 수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것이 어떻게 보면 군 전체는 아니겠지만 군 수뇌부의 핵심적인 어떤 헌법적인 것에 대한 네, 어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적인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 전쟁 때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얼마 전에 얘기되었던 이제 광주 때 어떤 헬기에서의 그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과거 청산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논의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군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해 왔던 군의 개혁 그래서 입헌주의적 통제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오늘 뭐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용조차도 구속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어쨌든 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뭔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연 어느 경우에 이제 법리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시대의 법리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법리는 달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법관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식을 바꿔내기 위한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 20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헌법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봉쇄해낼 수 있는 이런 법제를 마련한다든지 노동법원 등의 이제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서 걱정되고 있는 인사의 문제를 본권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도적인 과제로 중요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도 결국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헌법 개정사항인 부분이 이제 많긴 합니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하도록 하는 이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방법 더 나아간다면 이제 국민의 선출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법관의 자격을 폐지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요한 헌법적 과제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헌법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 배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내지는 헌법의 의식이 투철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헌법적인 의식들을 강화시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공직자들에 대한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과 그들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 언제든지 우리는 통치받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하는 존재이고 주권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자의 인권들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헌법 의식이 자리 잡을 때 이미도 어느 정도는 뭐 국민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들을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한 점에서 배심 제도가 좀 더 잘 작동하기 위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주제를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를 계시는 김강란 선생님께 지방자치 문제를 좀 예, 김광란입니다. 가급적 더 짧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그 원고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91년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뭐 지방자치권을 쟁취했다 이런 예, 자만감, 안도감에 빠져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뭐 2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도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맹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통령 바꾸고 정부를 바꾼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똑같이 이거는 중앙 권력 때 지방 자치권의 문제였지 어느 정권의 문제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질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매년 이렇게 발표하고 뭐 해봐야 이건 뭐 수익위의 경일기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자 후보자들한테 예, 완전한 공약으로 채택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쟁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해지기 전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세 당에게 요거를 똑같이 제언했습니다. 예, 캠프에서. 근데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 그것도 뭐 연락도 안 오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몇 가지는 사실 선택했으면 나중에 어겼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는 크게 이제 사실 정당 공천제를 가지고 예, 지방을 중앙의 중앙 권력의 신여로 좌지우지한다는 데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 돌파하지 않으면은 이런 그 지방으로부터 탄탄히 다져진 민주주의 훈련과 지지 기반을 얻어서 도덕적인 정부, 깨끗한 정부, 정직한 정부,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청제는 뭐 다수의 자료에 의해서 보지만 매관매직이나 부패 비리를 양산하는 아주 주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역 시민 단체의 뭐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시민 활동이나 그 민간 단체들과 지방 언론까지도 지방 권력과 결탁해서 뭐 잘 지내는 뭐 신철의 삼각 관계가 고착화되면서 지방별로 그 부패의 이런 먹이사슬 고리가 아주 단단하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점을 하나 들 수 있고요.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뭐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40% 후반대 50%대까지 지방 재정이 차지하고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21%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항상 이 재정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교육 보조금 같은 거, 그다음에 교부금 같은 건 그 장관의 주머니 쌈짓돈 식으로 이렇게 주면서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걸 고쳐지지 않고서는 뭐 지금과 같은 중앙에 의존하는 중앙이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구조는 바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어느 정부 때나 이제 지역은 이제 토호들의
반발과 소지역주의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DJ정부 때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내무부인가요? 그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역 무슨 복지센터로 이름을 또 바꾼 데나 이런 그 문패만 가라다는 것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런 그 지방자치 즉 중앙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여해 준 시혜를 준 뭐 한계적 범위 내에서 그런 자치 형식적인 자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문제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천제가 근본적으로 폐지되거나 아주 대폭 보완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한테 제안했던 게 정당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좋은 상품을 소비자한테 추천하는 거나 맞습니다. 생산하는 거나. 그런데 썩은 후보나 부패한 후보, 유통기한 경과한 후보, GMO로 물든 후보를 그 소비자들한테 추천해놓고 이거를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런 재보궐선거에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선거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정당 공천 후보자가 부패 비리 뭐 이런 사유로 직을 잃을 때는 그 정당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배상적 징벌제에 큰 페널티를 매기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중앙이 움켜쥐고 있는 곳간 열세 80%의 곳간 열세를 이거를 뭐 50대 50 최소한 뭐 6대 4 정도까지 바꾸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이 아무리 형식적인 자치를 한다 그래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정치 혁명에 앞서서 재정 혁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사실 붕어빵 자치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부 다 지역의 특성, 자연환경, 기후, 토질, 뭐 음식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정해준 똑같은 자치였습니다. 뭐 직선제, 그다음에 유급제, 뭐 이런 후보. 그래서 인구 몇인 이상은 뭐 몇 명의 자치후보를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 동네에는 뭐 무급제로 하겠다. 우리 동네는 뭐 지방에 필요 없다. 이게 뭐 혁명적 발상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헌법 개정할 때 지역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이거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어도 전체가 어렵다면은 각 도에서 한 군데씩이라도 한 4년을 시험해보고 성과를 보고 또 확대해야 할 것을 판단해보자 이런 지원을 합니다. 지금 지방의회를 뽑아놨지만 무늬만 대의정치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자치부가 2년 동안 실험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한두 군데씩은 그 동장을 주민들이 직선하는 것 지금 금천구에서 그 한 명을 뭐 민간으로 임명했지만 그 동장 읍면동장도 한 군데씩은 직선하고 예산 편성이나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직접 해보는 것도 한 군데씩 좀 시험해보자. 여러 가지 형태를 시험해보고 문제점 보완해서 그걸 확대하든가 이렇게 해보자는 것을 계속 그 행자부한테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 뭐에서 하지만 1기 때는 그 9%가 뭐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이 그 4기 때는 48.4%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위원들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그 공천제 이런 문제랑도 관련 있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곳에서는 배우자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뭐 이 지방자치 썩은 지방자치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하면은
공천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배상적 징벌제와 같은 혁신적인 페널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중앙이 움켜쥐고 있는 그 곳간 열쇠를 지방한테 많이 풀어서 최소한 5대 5의 6대 4까지는 지방의 재정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붕어빵 자치에서 조금 맞춤형 자치로 선택 지역의 선택권을 올려주자. 그다음에 그 형식적인 대의 정치, 지방 대의 정치를 하지 말고 주민이 직접 자치를 할 수 있는 걸 많이 좀 실험해보자. 지역의 그 소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약속 지키셔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셨네요. 제가 이 시간을 더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한 원래 약속된 시간 내에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론개혁 문제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민주주의 제도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실을 보도하고 공공성에 맞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헌법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규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헌법이 선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위법이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실천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언론 관련 하위법들의 대부분 이런 중요한 가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이제 왜곡되고 망가진 언론의 현실이 어쩌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특정 권력이 민주적이냐 아니면은 반민주적이냐라든가 또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저항을 할 수 있냐라든가 수용자들이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것처럼 평소에 언론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해 당사자니까 더욱더 그렇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시민들이 KBS에 가서 KBS 사장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드는 저변을 만들어낸 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지금 언론의 문제가 결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은 넘어가서 그 지금 문제 대안을 생각해 보려면은 사실상 현실이 어떤가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현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장악이 일어난 거죠. 언론 지형 자체는 어차피 조중동이라고 하는 수구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잣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장악해 들어간 거죠. 그 장악해 들어가는 방식이 사장이라든가 경영진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우리가 이제 해직, 언론인 해직, 강제해직,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대단히 파업,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나 파업을 했지만 해직당한 현실에서 보다시피 결국은 장악된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왜곡된 보도 형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것을 더 보완하는 저쪽의 지배장치 중에 하나는 2009년에 있었던 미디어 관련법 개혁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장, 신문이 이미 자기네들이 잠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강자인 이 수구 세력들을 어떻게 방송 진영으로 와서 또다시 힘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전에 신문과 방송이 겸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방 겸용의 분리는 결국 방송에서의 방송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다 말하고 하면서 방송사는 공영방송의 노조들이 사실상 노영방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면서 신문사들이 그리고 사실 사회의 경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방송이라고 하는 공공적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이게 미디어 관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결과를 조중동매라고 흔히 부르는 종편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원래 종편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신문이나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종편을 승인한 겁니다. 그리고 종편의 승인 결과 이렇게 현재 조중동매가 등장했고, 조중동매가 한편에서는 방송의 질을 매우 떨어뜨렸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편파 왜곡 방송을 했고,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해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현재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은폐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방식의 이런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과연 앞으로 민주주의 또는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부역자 청산 얘기가 나오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언론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제도적 미비 상태에서 실제로 언론인들이 그 권력에 부응해가지고 편파 애국 방송을 간부나 경영진들이 자행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그들이 책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부역자 청산이라는 개념의 언론 부역자 청산도 있어야겠다, 그런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36쪽에 방송장악 청산이라는 것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필요하면 책임자 고발 뭐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야 그러면 또 완장차고 가서 또 한번 휙 뒤집자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외부 권력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자율성을 증대시켜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역자가 누군가 밝혀내고 그런 부역자가 적어도 새로운 경영진의 인사정책에서는 배제되게 만드는 방법, 또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자 고발을 통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들, 이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부역자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할 중요한 경영진들이 적어도 지금과 같이 어떤 특정한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방법 어떻게 할 거냐. 현재는 경영진이라면 결국 사장을 정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주요 간부들이 있는 건데, 이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임하는 방식이 권력에 굉장히 유리하거나 권력에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 지금 KBS의 소위 여권 친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사들은 청와대가 면접을 봤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KBS는 7대 4 구도, 뭐 또 MBC를 좌우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6대 3 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중에 하나인 교육방송의 이사 구도는 8대 1 내지 7대 2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결을 하지 않고는 실제 올바른 이사들이 선임하는 사장을 뽑을 수 없겠다. 올바른 사장을 뽑을 수 없겠다. 이런 거죠. 이사진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야 될 수 있는 안 중에, 나와 있는 안 중에 현재 방송법 안으로 제시된 게 있는데, 방송법 안은 여권이 7, 야권이 6, 6의 이사를 갖다가 선임하자 이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결국 보수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이 장악하게 돼서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지나치게 정치권이 다 7명과 6명을 갖다가 임명하는 구조면은 그러면 이 중간에서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쓴 이사가 없는 거라서 모든 것들이 7대 2로 결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또는 국회 의석수에서 이사를 일정 부분 선임하고 몇 명의 또 이사는 사실 중립지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 선임 자체를 좀 더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걸 1, 2, 3을 해놨는데 그건 뒤에 중립지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경영진이 이사들이 또 사장을 선임할 때는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3분의 2가 찬성할 때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특별 자세를 도입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방송 정책을 전체를 주무르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대통령이 2명, 그리고 여당이 1명, 그리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여당이 2명 중에 방송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정하도록 해서 사실상 독임제적이고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는 구조처럼 돼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방송 정책 전반이 바뀔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가 하라고 하는 문제를 뒤에 좀 구체적으로 써놨는데요. 진행 방법론은 취지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더 하면은, 현재 산업과 규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같이 묶여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다면 규제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나 별도로 새로 꾸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하고, 그 다음에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는 것 때문에 방송통신을 했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한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건 콘텐츠니까 시청각을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기구를 정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제안이 있고, 그 매우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방송 규제의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거 규제라는 건데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하는 예를 들면 JTBC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징계하고 해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종편은 똑같은 사안은 뭐 문제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가 편파적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구성 방식을 지금처럼 또 6대 3의 구조를, 조금은 이 완충지대를 포함한 그런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정치적 공정성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의 대상인데,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과연 기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용자들이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볼 때 후자일 것 같다. 따라서 후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공정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런 정도를 좀 봅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보지를 못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일종의 말하는 외적 자유입니다. 외부에서 자유를 통제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언론이 공정하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취재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편성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편성권의 독립 문제를 현재 방송법안이 개정된 있는 것에선 편성위원회의 구성과 그것들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편성 규약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적어도 뉴스라는 방송사한테는 강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위원회가 결국 지렛대를 잡고 있는 건데요. 그럼 편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 그런데 노 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취재 제작 편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수만큼 쪽에 지명하는 사람들과 해서 편성위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할 때 실제로 취재 제작 편성에 구성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이미 기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한다면 사실은 법적 기구인 노동조합이 취재 제작 편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서 추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보완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조금 방송제 얘기는 그냥 좀 넘어가면서 보시면 같고요. 신문과 대한 미디어에 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신문은 현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사양 산업이라서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방송보다 신문에서 생산한 논제, 즉 의제들이 훨씬 더 SNS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의제는 여전히 신문이 설정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양 산업이고 위기이지만 그동안의 대마였던 큰 신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요. 오히려 더 건전한 작은 신문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문을 자체가 또 갖고 있는 문자 매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라 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매체는 문자 매체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완벽하게 불가능할 시절까지는 사회가 살려야 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신문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르코지조차도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회의라는 걸 열어서 신문 지원 대책을 같이 고민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언론진흥재단인데 언론진흥재단의 이사 구성이 문체부에 장악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문 지원에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여기 제가 그 41쪽에 정리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국민 대통령에 비슷하게 논의해서 하는 신문특별위원회,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단기적인 우리의 해결책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혁명 단계에서 우리가 느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는데요. 그 직접 민주주의는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우리가 나와서 촛불 혁명 구호를 외치는 이것을 가장 많이 제대로 전달한 것은 사실은 대한미디어고 1인 저널리즘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크진 않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현장을 전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들이 결국 직접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사이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를 가려면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당연히 자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거를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좀 지원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특정 정치 권력에 결합되지 않은 1인 미디어들은 좀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시민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미디어재단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지원 방책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제에 관해서 좀 빡빡한 시간이지만 팀을 좀 설명해서 발제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어서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대1 토론을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시간에 좀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토론자들 중에 그래도 나는 비록 내가 맡은 주제가 아니지만 다른 주제에 관해서 꼭 하나쯤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그것이 닫혀있는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분을 생각하시고 일단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발제 순서대로 경희대 국제학과에 계시는 정하영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정하영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주도하고 조직해 주신 수고하신 분들한테 제가 저도 심정적으로 항상 동의를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이렇게 도움도 못 드리고 참여를 못 하고 있다가 와서 몇 분이라도 토론이라도 좀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지명 의장님께.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선거제도 정당개혁, 즉 정치혁의 문제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박근혜, 이 극악한 박근혜 정권이 아주 전혀 의도하지 않게 던져준 가장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이제 의견들도 많으시고 신문에도 다 다루고 아마 우리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학자분뿐만 아니라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약간 오염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에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좀 빗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수사해 주신 그 민주노총 그 예, 위원장님께서 그 우리의 이런 그 최근에 이런 항쟁 투쟁이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그 단식당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 나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뭐 나이가 있어서 오래 못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국면을 갖다가 몇 뭐 지지로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들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정치개혁 개헌의 문제까지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토론할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영 교수는 중요하게도 바로 이제 그 정책의 논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당리 당략적 입장에서 진행되면 안 되며 무엇보다 정책의 목적과 방법이 분명히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제대로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김영복 교수의 그 발제에 이제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잘 얘기 안 됐던 부분을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개헌 혹은 권력 구조 개편의 당위성인데요.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대통령 그 원래는 프레지덴셜리즘 하면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그걸 대통령 중심제로 이제 그 번역을 하고 뭐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사실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그 가장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권력 중심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쭉 시작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가 사실 그 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60년대,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 그 분단, 그 다음에 경제성장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용인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그 BJ 대통령 뭐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보여줬지만 어느 대통령도 뭐 그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을 이루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뭐 앞서 나서서 주도를 하고 뭐 권력을 자원을 배분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가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향후의 경제성장은 그 완전히 새로운 산업사회, 정보화에 결합한 산업사회에서는 진짜 저 창의성, 지성, 상상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권력 구조화에서는 그 이러한 그 어떤 그 국민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개헌이 이제 앞으로 그 아까 제대로 지적하였듯이 이제 사념 중인제냐 혹은 뭐 분권형 혹은 뭐 내각제 갖고 분권형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각제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현실적으로는 그 국민적인 선호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년 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모델을 삼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이 권력 분립이죠. 그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나눠놓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견제를 가하는 체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19세기에 미국 대통령 이름을 뭐 몇 분이나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링컨 대통령 알고 잭슨 대통령 아는 정도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19세기 뭐 초대 조지 워싱턴 이후로 19세기 미국 대통령들은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놔두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뉴딜 때, 이제 FDR 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의 헌법 조항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뭐 더 강화시키는 어떤 수정헌법은 일체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대통령이 의회가 갖고 있던 권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침범해가는 형태,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국내 정치인은 의회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가령 이제 내년, 아니 올해 예산이 400조가 넘지요. 그리고 이제 4대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있죠. 아까 지적하셨듯이 언론기관 장악하고 있죠. 아까지 무슨 연구기관 장악하고 있죠. 대학 총장까지. 이런 대통령제는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개혁의 핵심이 이제 하나 좀 빠진 부분이 바로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만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국회를 보면, 뭐, 말 나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사람이 참 나이 먹고 알면 알수록, 옛날에 어릴 때 이제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면, 아,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다 했는데, 가까이 알던 분들, 사람들인지, 뭐 놈들인지가 하고 있는데, 아, 참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할까? 그런데 지역구민들은 모르잖아. 인물이 반발하고 뭐 배경이 좋으면 몇 번 손을 들어주면 또 국회의원 3선, 4선이 되는 뭐 이런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의회가 이제 갖고 있는 페이드 스텝만이 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을 합해서 평균적으로 보좌관의 수가 20명입니다. 20명. 근데 우리는 5명 줬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 개인들의 세비는 미국의 의원들의 세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건 세계화 선진화가 됐는데, 이 그 국회의 어떤 입법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기적인 그 입법 기능이 바로 또 견제 기능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누가 견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그 같이 이제, 그렇다고 이제 현재 그 뭐 국회에 대한 뭐 다양한 비판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국회 무용론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을 국회에 대한 어떤 지나친 폄하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 의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견제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것도 방향에 대해서 사실 그 저희 특히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반성할 게 많은데요. 그 의원내각제든 특히 이제 새로운 의원내각제로 갈 경우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이 정치학에서 문제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균열 구조를 갖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뭐 계급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유럽처럼 뭐 종교, 민족, 그 다음에 이념에 의한 갈등이 이렇게 심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균열 구조, 갈등 구조가 어떠한지를 좀 먼저 제대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사회에 단순히 이제 그 독일식, 일본식, 미국식, 프랑스식의 그런 정치개혁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학자들, 우리 스스로가 합의를 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에 계시는 이계 선생님께 아까 말씀드린 오동 선생님 말재를 중심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국대 이계수 교수입니다. 저는 건국대 있지만은 오늘 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오동석 교수님이 이제 작년까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하셨는데 같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같은 회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토론자로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 제가 여기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오늘 토론자 아니어도 이제 공부하러 오려고 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늘 온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청중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촛불 국면 이후에 새로운 뭐 사회 또는 새로운 공화국 혹은 또는 새로운 헌법을 얘기할 때 그 논의들이 이제 예전처럼 뭐 80년대처럼 뭐 하나의 노선으로 확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백과쟁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뭐 장단기 시간 계획표 아래서 의견들을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각자 갈 길 각자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헌법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휴전협정을 체결할 건지 휴전협정으로서 헌법을 만들 건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만들 건지, 그러니까 휴전협정으로서 헌법이라고 그러면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이라고 존재하고 있고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존재를 하고 현재의 국면에서 할 수 있는 합의로 갈 텐데요. 평화협정 그러면 완전히 이제 우리 이른바 진보 세력에서 새로운 당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자. 사실 이제 뭔가 혁명모순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과거의 진보좌파 입장에서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공항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중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동석 선생이 첫 발제하면서 운을 뗐듯이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을 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관제시킬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이런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주체를 형성할 건가? 그런 생각, 그런 의문, 걱정, 어떤, 그것을 저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얘기해보지 않으면은, 발제자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시진 않고 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발제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적당히 가져가서 변형하고 할 수 있는 정책 생산 사실 돈도 안 받고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 좀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째로는 우리 오동석 선생의 발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권력 기구 개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근본적인 생각으로 국가가 뭔지 권력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오동석 선생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군, 국정원, 경찰, 검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개혁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력기구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지금의 권력기구의 핵심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뭐 권력이 시작으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권력은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 촛불 집회도 다 법원에 가서 허락받고 하고 법원이 판결만 하고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서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이 법원의 권력, 사법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또 법원은 또 검찰, 경찰, 국정원처럼 이렇게 대놓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건 다 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화국, 새로운 공화국을 했을 때 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 뭐 이런 얘기를 관점에서 본다면은 집중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법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법부 권력을 상당 부분 사법부에게 넘어간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대한변협 회장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일성을 내건 목소리가 뭐냐면 상고법은 받겠다 이랬어. 근데 그거는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상고법원을 받아서 상고법원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대법원이 상원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권력 구조의 개편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여기 모이신 분들 대부분 관계자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중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조직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근데 이렇게 평일날 낮 시간에 국회 이 공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중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뭔가 어쨌건 대중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포맷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맨날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박수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쓴 시간 다 됐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은데 어쨌건 아까 그 첫 번째 발제하신 분이 국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 없이 국회를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권력기구 면에서 논의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거제도 정치제도 개혁 없이 국회 권한만 키워놓으면은 뭐 거대 야당 거대 보수 정당 다 해먹게 마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소수 정파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지금 뭐 국회 안에 있는 위원회 중에 정보위원회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보위원회는 국회법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소수 정당들은 국가 기밀 같은 거 들여다보는 데 끼워주지도 않는 거죠. 아 이런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국회 소수파들 혹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의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왜 토지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고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공화국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쓴 나의 한국사 이야기 보면은 농사회를 소농사회라고 그러면서요. 서양사회와 다르게 보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에 대한 토지 문제에 관해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공화국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토지 문제, 소유권 문제를 흔들리지 않고 공화국을 얘기할 수 있는가. 아, 그런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고동 선생님 발제의 핵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 의제화를 해나갈 건가라는 좀 것까지 공공의 좀 말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 연구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찬 선생님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찬수입니다. 저는 토론회 2017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 오게 된 게 어제 그제 김강론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을 일단 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뭐 토론 말씀하신 말씀하신 건 못지않게 뭐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틀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선거제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구조들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선상에서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는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읍면동사무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읍면동사무소를 지금의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좀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정과 주민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행정기구들에 의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뽑고 있긴 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긴 하지,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을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완전 개방형 형태로 위원들을 좀 선출해서 주민 대표성을 갖게 된다면 읍면동사무소 같은 우리가 말하는 지역 단위의 것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또는 뭐 지역이 우리가 뭐 지방자치 지역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좀 그 지역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실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국민, 시민, 주민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촛불 시위를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문제는
그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법원 그런 데서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되게 법들도 강화되어 있고요. 규제도 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민감사 청구제도 같은 것들을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주민 소환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 소환하는 데 따르는 청구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탄핵 심판하면서도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르는 청구 요건들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좀 완화시켜서 해결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국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추운 날씨에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민 소환과 같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역에서의 주민 소환 제도에서 나오는 주민 소환 제도의 청구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보면 일반 회계 부분에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 회계 부분 말고도 특별 회계나 기금 뭐 지방채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기금이나 지방채 같은 부분 특별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 회계보다도 지방채 같은 부분들이 되게 지방 자치단체들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다면 또는 뭐 감사 감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지역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현상에서 본다면 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틀을 좀 변화시켜서 좀 다양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되고 한편일률적인 하나의 방법 하나의 구조 이런 것들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다양하게 좀 변화시켜서 모델들을 좀 시험해보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민주공화국이 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00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서 좀 해결해보는 방법 모델을 좀 더 해보는 방법 그래서 실패가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약정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완기 선생님. 예, 민주언론연합 이완기입니다. 제가 뭐 김선우 선생님 사회 맡으신 김선우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계수 선생님이 권력은 뭐 법원에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권력은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3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렇지만은 언론이 이제 제4부로서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서로 견제하고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매체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언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그 민주주의를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촛불 민심 그리고 촛불 집회가 벌써 천만이 넘어갔고 만일에 언론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저렇게 이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언론의 문제가 그래서 심각하고 따라서 이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개혁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언론의 자유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만큼
언론의 개혁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지금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발제를 해주셨는데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언론 개혁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면 뭐 지금 김 선생님이 이제 뭐 현황에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KBS 사장 한 사람을 바꾸려고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회에 있는 한 분을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사로서도 자격이 없게 만들고 이사장을 퇴출시키고 그러면서 그 KBS 이사회를 장악해서 결국은 사장을 내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와서는 물론 이명박 정권 때 그 언론 장악은 이명박 정권이 이 언론의 하드웨어적인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종편도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이 언론 지형이 예, 상당히 그 이 보수 쪽에 또 그 오른쪽으로 많이 가까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오른쪽으로 다 만들어버린 게 이제 미디어법입니다. 2009년에 통과됐죠. 그럼 미디어법을 만들 때도 사실은 날치기를 했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헌재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그걸 또 국회에서 다루질 않아가지고 또 한 번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그랬는데 그런 이 언론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을 했고 박근혜 정권은 완전히 그냥 뭐 이 MB 정권 때보다도 더 심하게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MBC 예를 든다면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가 그래도 굉장히 그 개혁적이고 과거의 50 정권의 그 폐해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언론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결국은 노조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신입사원은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노조 가입 못하게 하려고 신입사원을 안 뽑았어요. 4년 동안 신입사원을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그 경력사원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경력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념이 무엇이고 지역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조합에 가입 못, 안 할 사람들 또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노조 말살 정책을 펴면서 MBC에 말하자면 그 기본적인 DNA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MBC가 다 망가졌고 지금 뭐 잘 아시지만은 시민사회 쪽에서는 중계차 MBC 중계차 나가면 MBC는 로고도 못 달고 보도할 때 마이크에다가 자기 MBC 태그도 못 달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망가진 언론을 개혁하는데 뭐 여러 가지 김준 선생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역자 청산 저도 공감합니다. 부역자 청산 해야 되고 결국은 이 언론 개혁을 하는 건 제도적 개혁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제 사람에 대한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의 개혁, 사람에 대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첫 발이 바로 부역자 청산. 독일 나치에 대한 부역자 청산이 있었듯이 언론의 부역자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핵심 부역자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건강한 언론인들을 내쫓고 해고하고 징계하고 또 구조적으로 노조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핵심 부역자들이 제거돼야 되고 또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론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뭐 이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의 독립과 관련해서 아까 김 선생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 이사회 구성안 방안 그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MBC 같은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있는데 사장 임기가 만료가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방송법을 고쳐서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교체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박문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김선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결국 저는 거기에서 이 중립지대를 만드는 거하고 국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 의석수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저 찬성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이 일정 부분 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청와대가 권한 행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돼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국회 의석수대로 하면은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이 조금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거기에 이제 중립지대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런 문제인데 중립지대를 두는 것도 좋고 저는 뭐 더 심플하게 의석수 비례대로 앞으로 이제 이 정당이 이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로 될 가능성 여러 가지 이 컨센서스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다당제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냥 정당 의석수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중립지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직능단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노조로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더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는 아까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임의단체고 이거를 입법화하는데 입법 기술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을 하면 되는데 다만 노동조합도 이제 복수노조 같은 데가 있단 말이죠. KBS 같은 경우에 복수노조가 있는데 그 복수노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그 노동조합 내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PD가 많이 들어가 있다, 뭐 기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 구성원 어느 그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쪽에 노동조합의 어떤 의사를 존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뭐 아까 이제 산업 규제가 맞냐, 이제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래 방통융합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뭐 프랑스의 시청각 최고위원회 이런 것들이 모델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는 못해드리고 방심위 문제도 사실 이게 이제 뭐 민간 기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데서는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방심위가 이제 존재가 필요하지만은 좀 악용돼 가지고 방송 권력 이제 방송 장악을 한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막말이라든가 또는 뭐 선정적인 그런 보도 뭐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자유 문제에 있어서 아까 편성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고 저는 뭐 편성위원회 구성 역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맞다. 그 신문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사실은 이 지원도 지원이지만 시장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너무 이제 그 많은 그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고 특히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 뭐 광주에 한 14개 신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과잉 경쟁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형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아까 윤 선생님도 직접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공간 자체가 이제 여론의 바다가 되어버렸고 또 개인 저널리즘이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론의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좀 이 인터넷 미디어, 이 개인 미디어들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취재 현장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권 이런 것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발제 토론자들한테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촉박하게 막 몰아서 이렇게 온 이유는 이 오늘 내일 행사의 취지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었던 각 분야에서의 계약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어떻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은 더 완벽한 어떤 개혁 제안을 2월 달에 해보자. 의견 수렴이 목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발제자 토론자들은 어차피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청중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청중 토론을 위해서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래 토론자를 모시려다가 좀 어떻게 돼가지고 청중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예약 토론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먼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도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내에 예약해서 의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여기서 의견 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문건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각 분야별로 주제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갖고 좀 의견을 수렴할 거거든요.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은 조금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참여연대 자문위원으로 계신 장시영 선생님 와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아, 안타깝게도 안 오셨으니까 다른 분들의 시간이 더 많이 생겼네요. 제가 일단 죄송하지만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하고 이제 이름 소개하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대 선생님.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서 오늘 왔습니다. 엄상섭입니다. 한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보궐선거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점자가 하기로 하면은 함부로 사퇴도 안 하고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대신에 차점자가 당선되는 걸 해서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지금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법시험 점수에 따라서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법 문제의 비리를 없애는 방법은 변호사와 판사와 검사 양성 기간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일반 법대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판사는 뭐 그 로스쿨이라는 데서 한 사람이 한다고 치고 검사는 뭐 경찰대학 대학원 같은 데서 검사를 양성하는 기간을 하면은 서로 끼리끼리 짜고 해먹는 그런 병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역단체가 지금 17개 시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인구 100만 넘는다고 분리시키면은 농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위주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이래가지고 생활권으로 줄여가지고 했으면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3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5권 분립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교육을 대통령 입맛대로 교과서 바꾸고 하는 이거는 교육부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교육이 정권에 상관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걸 제안을 하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지금 행정부에 속해 있는데 이걸 분리해가지고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을 빼내가지고 감사원에 주면은 상시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하는 일을 분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마트에서 떡볶이까지 다 팔고 있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은 그 대기업들은 배를 만든다든가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일반 소기업이 할 수 없는 거 국가 단위로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라면을 만든다든가 칫솔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그러면 아주 영세상인들은 뭘 하느냐, 떡볶이나 호떡을 만드는 거로 이렇게 해갖고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산업을 제안을 해성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뭐 중요한 다섯 가지 제안을 아주 학적으로 확실하게 지적해줘서 저희가 나중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따 답변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겠군요. 마이크 나중에 그럼 예, 먼저. 예, 오늘 여덟 분 토론자 또 그 교수님들 좋은 발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개혁입법 공동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여러 네 가지 현황 발제 중에 두 가지 사항에 집중해서 약간 의문점 또 그 질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권력기구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오동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 고위권력자 비리수사처라고 한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여기서 보면 권력자 중에 사학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열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너무 그 범위를 정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거론하려면은 하세월도 아니고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공직자 하나를 명확히 단죄하는 것도 사실은 뭐 사회를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키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검찰의 기소 독점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발제 사항에는 이제 기소를 유예하거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개선 방안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소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미국의 대배심제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일본의 검찰 시사회 같은 부분으로 한번 토론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기소 독점제가 이제 기소 유예 아니면 불기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그런 부분이 다음에 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국정원 개혁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이제 민주당이나 당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간략한 사항만 있는데 사실은 명확히 지금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여기 발제도 있지만 국정원법에 이제 있는 그 사항,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제 국정원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정원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외 조항을 명백히 그 없애버리는 것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시기로든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사법, 기관, 검찰이 모두 대단히 관대한데 처벌에 대한 명쾌한 규정, 그래서 처벌만이라도 엄격하게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 두 가지 사항은 명백히 어떤 법개정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또 하나는 지금 국정원이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가 정부 조직법상의 그 모든 일반 공무원들은 다 인사는 인사혁신처, 예산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는데 국정원만은 국정원 직원법이라는 특정한 법률에서 모두 거기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마치 사교직화 움직이는 이것들이 결국은 이 농단의 그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정원 직원들의 예산 인사도 일반 그 공무원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우리 그 김서중 교수님 발제한 방송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이 인사 구조, 말하자면 이제 그 방송 구조 개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교수님들께서 대개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국회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가 모든 이사나 사장 후보를 선정한다면 결국 그것도 정치 예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작년에 민변에서는 예를 들어서 15인의 사장이나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을 자기네 제안을 했고 그중에 9명은 국회 교섭단체 3명씩 그다음에 6명을 이렇게 언론기관, 언론협회, PD협회 뭐 그중에서 또 특이하게 시민 참여도 2명 정도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주권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면 방송도 언론도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그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저희 제안이나 요사항은 또 문서로 한번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아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대 선생님 얘기만 듣고 아무래도 청중 토론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하신 분들도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전교조 활동하는 이성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개혁에서 이제 김용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통령 결선투표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투표제, 이 두 가지는 평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한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광장에 나온 시민들,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진보 운동,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변혁 운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이제는 뭐 저는 엘리트라는 말을 좀 싫어해서요. 소수의 특정인들이 과점하는 정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시대,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이런 어떤 민주공화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의 독과점. 저는 지금 한국 정치가 금권 정치라고 봅니다. 삼성 장학생들이 굉장히 그 많다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대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한번 나갔다가 떨어지면 패가 망신입니다. 그래서 선거 공영제가 철저히 돼야 되고요. 지금 득표율 뭐 10% 이상 되어야 뭐 저기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데 낮춰야 된다. 5% 뭐 필요하면 3% 정도. 3% 득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리고 선거 비용을 철저히 제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선거 사무실도 구청 사무실이나 이런 데 이용하게 하면 되고 홍보물이라든가 뭐 현수막 같은 거 제한하고 선거 구경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뭐 평생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뭐 해직 상태입니다만은 교사 공무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교사만 해도 40만 넘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정치적 금치산자 이렇게로 살고 있는 거, 이건 심각하게 이건 민주공화국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가입이라든가 심지어 정당 후원금 내는 문제, 가장 적적은 피선거권 문제, 뭐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고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 자체도 보장돼 있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치 협약을 맺는 거,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 정치 후원금 전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없다. 그동안에 교사하면서 저는 어련히 정치, 뭐 언론 뭐 이렇게 다 잘 하겠거니 하고 정말 저는 교단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의사도 그렇고 이제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들이 우리 교사들 포함해서 공무원들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금권 정치는 안 된다. 정치적 독과점 안 된다. 그 다음에 교사 공무원 정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정치 참여 폭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까지 우리가 요소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발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청중 토론을 꼭 해야만 하는 이런 토론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중요한 제안이 있는데 그 제안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저희가 잘 소화해서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발제 토론자 중에 꼭 오늘 마무리 말을 하시고 싶은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세 분
예, 고맙습니다. 여기 발제 토론자 중에서 오늘 아까 청중석에서 내는 의견 중에 이거는 꼭 여기서 확인해야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 아까 내온 내용 중에 이거를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다는 게 있으면 듣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하는 걸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